31일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 8,700억 원보다 55.6%나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디스플레이 부문의 일회성 수익이 작용하며 전분기 영업이익인 6조 2,300억 원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해 3분기 17조 5,700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매출은 56조 1,300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52조 3,900억 원보다 7.1%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8조 4,800억 원과 비교하면 4%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최대 수익원인 반도체 사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의 매출액은 1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더욱이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나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고객사 구매 재개와 모바일 고용량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일부 작용했지만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물량 재고 조정과 시장의 반도체 시세 하락 등 전반적인 업황 약세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매출액 7조 6천억 원, 영업이익 7,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분야에서 일회성 수익 9천억 원이 발생했고, 리지드 제품 판매 확대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IM 사업은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되면서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플래그십 제품 판매가 둔화되면서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중저가 스마트폰 경쟁 심화와 마케팅 비용 증가 등도 실적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24조 원 대비 8% 성장한 25조 8,600억 원을 기록했으나 전분기 27조 2천억 원보다 5%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조 6,700억 원 대비 42%, 전분기 2조 2,700억 원 대비 32% 떨어졌습니다. CE 사업은 QLED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계절적 선수기인 에어컨 판매 호조가 지속돼 매출액 11조 700억 원, 영업이익 7,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